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17 대책 이후 김포 부동산 시장에 쏟아진 관심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량은 물론 집값도 크게 뛰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세진 기자가 지역 부동산 업계에 물어봤습니다. 정부의 6.17 대책 이후 김포 부동산 시장에 쏟아진 관심은 거래량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집값도 상승세를 타면서 신축 아파트 값은 분양가에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매매가 같은 경우는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20에서 3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거의 제가 볼 때는 세 달, 2, 3개월 사이에 거의 2배가량 금액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부동산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온다. 뭐 옆에 무슨 뭐 큰 뭐 마트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어디가나 다 있거든요. 근데 김포는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뭐 큰 호재를 떠나서 여기를 찾는 사람들의 그런 수요는 서울의 접근성과 그다음에 그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은 매매가.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광역교통망 계획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BTXD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경기도에서 김포로서부터 김포를 기점으로 하남을 종점으로 하는 그걸 용역을 해서 1.02라는 안정적인 수치가 나와서 그걸 국토부에 제출을 했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김포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서울 경기 인근의 임차인 분들이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김포시도 올 이 물량을 거의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이 엄청나게 많은 공급 물량인데 올해 이후로 김포에 공급되는 물량 이제 큰 물량들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언제라도 규제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규제 지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들어가지 않고 지금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규제 지역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른 여느 지역과 똑같이 그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 감소로 하게 되면 지금 금액 정도는 상승세는 조금 멈출 것 같고요. 보합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청약이나 그다음에 대출 문제나 세금 문제가 있어서 여기도 김포도 똑같이 규제적으로 묶이면 그러한 수요들이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비규제적으로 찾아가거나 뭐 아니면 좀 거래량은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우려할 만큼의 악재는 아닐 것이라는 기대도 혼재해 있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신규 아파트 외에는 크게 효과가 뛰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 지역으로 안 먹힐 가능성도 되게 많다. 적경지를 또 있고 여기가 또 서해안 또 개발 계획에도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도 많지만 또 반대로 적경 지역으로 묶인다고 조정 지역으로 묶인다고 하더라도 뭐 검단처럼 지근 거리에 이렇게 투기 조정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포에 쏠린 관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이나 경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속단은 경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의 한 요양원에서도 시설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이 같은 지역사회 소규모 감염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이제는 지역에서도 보다 촘촘한 방역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 차오름 요양원. 100명 가까이 함께 지내는 이 시설에서 추석 연휴 사이 입소자 일부가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환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해당 요양원은 격리 조치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 측의 불만도 잇따랐습니다.
9월 23일 날 우리가 확진을 받았어요. 질병관리본부도 발표가 너무 늦었고, 발표를 정확하게 해줘야지 혼동도 없고, 그런 거다 해준다 그러고, 뭐 걱정 없이 뭐 국가에서 다 지원해줬는데 막상 터지고 나니까 지원이 많이 없어요.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이처럼 지역 내 집단 확진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후 발생하는 격리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혼란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보다 더 촘촘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발생 시 자체의 대책본부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각 시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도래가 됐고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어떠한 특수성 있는 자가격리의 형태 또는 예방조치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정부의 특별 방역기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집단 감염에 대한 대응책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 오는 14일 부평 미군기지가 81년 만에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개방을 앞두고 미군기지를 둘러싼 담장이 철거됐는데요. 부평의 새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이재필 기자가 변화를 앞둔 부평 미군기지에 다녀왔습니다. 81년 동안 부평 미군기지를 가로막았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조병창으로 해방 이후에는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금단의 땅이 돼버린 부평 미군기지가 마침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번에 개방되는 부지는 부평 공원과 맞닿은 9만 3천 제곱미터. 개방 공간에는 미군 숙소와 모임시설 등 건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오염 정화 작업과 부지 반환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어서 개방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역사문화공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살린 그리고 기존에 여기 있던 그 조병창부터 이어져온 그 캠프마켓, 그 주한미군이 지금 건물 이런 거를 잘 활용해서 그 역사가 살아있는 이런 공원으로 명품 공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부평 미군 기지는 오는 14일 본격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해 주변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 주민참여 예산 제도죠. 계양구에서도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통해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정비되고 어두운 골목길이 밝아지는 등 동네 환경이 개선된 건데요. 계양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김진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카페 계산대 앞에 놓여있는 네모난 우산꽂이에 우산꽂이에는 양심우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식당에서도 같은 우산꽂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우산꽂이 이름은 양심우산 정거장. 누구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적으면 무료로 우산을 빌릴 수 있습니다. 계양구 작전일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5월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일환으로 양심우산 정거장 8곳을 동네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예산 편성 등 사업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 양심우산 정거장 외에도 전봇대를 정비하고 마을 축제를 기획하는 등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정해 시행하다 보니 반응도 좋습니다. 여름에 제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 오는데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잖아요. 양심우산이 있어서 정말 좋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부터 많이 좋아졌고요. 첫 번에는 사실은 이게 긴가민가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은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올해 계양구에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이 진행 중인 동은 모두 4개 동. 이 중 효성 1, 2동과 작전 2동은 인천시로부터 예산 1억 원씩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 예산을 받는 3개 동 중 다른 동보다 먼저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들어갔던 효성 1동은 지난해 주민들이 총회를 열고 직접 올해 사업과 시행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달에는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봉오대로 중앙에 있는 산책로 1km 구간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던 효성 1동과 작전 1동 외 나머지 10개 동에서도 지난 3월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각 동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내년도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제한되면서
지난 8월 29일 효성일동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온라인 방식의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온라인 주민밴드를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723명의 주민이 참여해 주셨고 총 11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의 투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총회를 통해 12개 동에서 발굴된 내년도 사업만 142개, 사업비는 20억 6천만 원 규모입니다. 계양구는 다음 달 심사를 통해 발굴된 사업들 중 120여 개 사업을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120개 사업 정도가 아마 최종적으로 내년에 진행이 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거의 동에서 결정된 우선순위대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될 거고요. 행정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예산 과정 전반에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주민이 아니면 알 수 없던 동네 구석구석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도움 청할 곳이 없어 막막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부터 분쟁 조정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도에서 커피 전문점문을 연 가맹점주 A씨. A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본사 대표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가맹점을 넘겨받았고 그 결과 빚더미를 떠안게 됐습니다. 본사 측의 책임 회피로 1년 넘게 공방이 이어졌고 가맹점주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도움을 청해 본사 대표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유지하면서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매우 답답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소송하는데 1년 넘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니 한 달 내로 해당 부분이 협의가 되었고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가맹사업과 대리점, 하도급 등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경기도 내 중소상공인이나 개인은 누구나 공정거래 관련 법률 상담부터 분쟁 조정까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라든지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직접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500여 건 넘게 어떤 법률 상담과 피해 구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불공정 거래 관련 법률 상담이나 분쟁 조정 등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상담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기업들을 돕기 위해 베트남 바이어들과 만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수출 상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우수한 경기 지역 상품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전시회 현장. 사람들로 북적이던 기존 전시회와 달리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사전 예약된 대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엔 해외 현지에서만 열렸다면 이번엔 도내 기업들을 위해 경기도 수원과 베트남 바이어들을 위한 호찌민 두 곳의 상담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1년 가까이 해외 바이어들을 만날 수 없던 도내 기업들에겐 단비가 됐습니다. 해외 전시회를 위한 참가비나 출장 경비 등의 부담이 줄었다는 반응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라든지 경비들이 전부 세이브가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게다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받으면 얼마든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는 사전 매칭에 공을 들여 해외 바이어들의 호응도 이끌어냈습니다. Trong cái bối cảnh Covid như hiện nay, tôi nghĩ là hình thức hội chợ trực tuyến là rất quan trọng và có ý nghĩa, giúp cho các nhà sản xuất có thể kết nối với các nhà phân phối. 나흘 동안 열린 이번 상담회에서 도내 90개 기업들은 생활 소비재와 식품, 전기 전자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 맞춘 건강의료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세일즈했습니다. 베트남 최대 슈퍼마켓 체인과 홈쇼핑 기업 등 560개의 바이어들을 상대로 1대1 맞춤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뉴 노멀 시대에 여기에 그 대형
상담자님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11월까지 저희가 지역을 계속 확대해서 기업인 여러분의 비즈니스 기회를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 경기도는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하는 최대 관문인 베트남 호찌민을 시작으로 도쿄와 뭄바이, 두바이 바이어를 겨냥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정부는 일단 혼선을 막기 위해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과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은 거리 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됩니다. 방역당국은 시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이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 방역 문화에 뿌리 깊게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KF94와 KF80, 비말 차단과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입니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 연대가 7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구 정화조 비리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정화조 업체들의 청소비용 부당 청구, 실적보고서 조작 등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계양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특정업체 특혜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공개한 감사 자료를 통해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민사회단체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인천시 감사관실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도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동현 의원의 제명권을 놓고 10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시도했지만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다. 부천시의회는 6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동현 의원 제명을 위한 윤리특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임시회 개최 동의를 요청했지만 정족수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시회를 소집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달 23일 본회의에서 이동현 의원 제명 관련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시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도중에 사업이 무산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경우 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토지를 확보했는지, 사업 계획이 타당한지를 먼저 살핀 후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평구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위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을 실행합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가구인데요. 중위소득 75% 이하, 6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